15년 이상의 노하우를 담아서 이번에 올인원 보이스 세미나를 강남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야제이입니다. 제가 곧 강남에서 올인원 보이스 세미나를 진행하잖아요. 어떤 분께서 이제 문의를 주시기를 수료증은 발급이 안 되나요? 이걸 콕 집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바깥에서 이런 일을 원래 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랑 상관없이. 그래서 어떤 주체나 바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을 진행하게 됐을 때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신 분들께는 수료증이나 이수증을 발급해 드렸거든요. 문의가 있으셨던 만큼 이번에 세미나에 오신 분들 중 충실히 이 과정을 마치신 분들께 다야제이 올인원 보이스 세미나 수료증을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뭐가 좋나요? 하시는 분들, 이제 제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에게 배웠다라는 인증도 되고요. 그리고 9시간이라는 교육 이수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뭐 한 번 하고 만 건 아니고 9시간의 그런 교육 과정을 들었구나라는 것을 또 누구에게 이력으로 보여줄 수도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자격증도 너무 흔하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웠다라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이력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총 3일을 진행하잖아요. 3시간씩 3일을 진행했을 때 이 모든 과정에서 지각 없이 끝나는 시간인 6시까지는 항상 끝까지 남아 계셨던 분들 뭐 다 그렇게 하실 거지만 혹시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이런 또 수료증을 발급해 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잘 이수하셨다라는 그런 조건이 맞춰지시는 분들에게 발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에 한 줄 넣을 수 있는 수료증도 챙겨가시길 바래요. 그럼 추가 공지를 좀 이어서 해볼까 하는데요. 등록을 하신 분들께 저와 이번에 협업하는 펜딩에서 공지를 하게 될 거예요. 장소, 그 외에 추가 공지를 따로 거기서도 드리겠지만 우선 정각에 입장하고요. 5분 정도 일찍 입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20분, 30분 이렇게 일찍 오시면 입장이 불가하니까 시간을 맞춰서 입장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미리 이제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공지를 했는데 성함과 그리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보내주시면 펜딩을 통해서 이제 멤버십을 가입해서 등록을 하게 되시잖아요. 거기서 메시지 기능이 있어요. 저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내고 제가 다이렉트로 답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란을 클릭하셔서 저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세미나 전에 보고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좀 짜놓은 커리큘럼대로 최대한 진행하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만큼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의 니즈가 어떤 부분이 좀 더 부합하는가를 보고서 그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도 있겠죠. 초반에 이제 결제 오류가 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결제 한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네 이런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꼭 다시 한 번 더 펜딩의 1대1 고객센터에 물어보시던지 저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던지 하셔서 정확하게 결제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길 바래요. 카드 결제날 기다리고 있어요. 월급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직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월급이 또 들어오시고 카드 한도가 또 생기셨을 때 등록하셔도 됩니다. 강의일 기준으로 5일 전까지 링크를 오픈해 두거든요.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페이지를 자주자주 확인해 주세요. 얼리버드는 마감되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과정을 또 나눠서 이 가격에 제공해 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하고 올려놓은 커리큘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런 타임도 좀 가져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의외라는 그런 반응과 발성이 정말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게 센세이션하게 깨달아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은 항상 앞 시간에 꼭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 목소리 피드백 다 해드린다고 했죠. 첫 시간부터 그렇게 개인 피드백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환경을 타는 사람인지 긴장도가 높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꼭 놓치면 안 되는 자리다.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아예
저한테는 개인 레슨을 오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지가 나가도 개인 레슨 문의가 더 많이 오지, 이렇게 좀 현장에 와서 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레슨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개인 컨택을 바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나 환경을 많이 타는 사람인지를 알고 그런 환경 변화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컨트롤할지를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현장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개인 코칭에서 디테일하게 완벽한 테크닉을 자기에게 맞게 배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런 자리와 병행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고 현장 체크하시러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직접적으로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호흡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호흡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생각보다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알려드리면 그걸 적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쪼개서 호흡의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련되게 말할 수 있는가까지 도달을 할 거고요. 자유 스피치도 생각보다 많이 할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요. 그런 거 싫어하는데요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라고 느끼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공연 예술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연 예술적인 감각을 더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일반 스피치 학원에서 배우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고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 이런 영상으로 만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강의할 때 이런 느낌이셨구나 느끼게 되실 거예요. 보이스 컨설턴트 창업 과정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번에 꼭 참여해 주시고, 노래에 관련한 분들도 기초와 고급 단계까지 탄탄하게 잡을 수 있는 이 과정을 놓치지 마세요. 2023년 1월 7일에 강남에서 만나요. 커리큘럼에는 3시간씩 3주간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10분, 20분, 30분 좀 초과는 있을 수 있다. 후덕하게 배워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상세 내용을 모두 다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결제까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하니까 뭐 할부 이런 거 사용하셔서 금액이 부담되지 않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들어가시면 1주차, 2주차, 3주차 제가 어떻게 할지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1주차에 바로 개인 목소리 피드백이 들어가요. 그리고 설이 끼어 있어서 3주는 쉬고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에 만나게 돼요.